계속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파기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졸속 추진으로 시끄러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도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후보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 집무실 논란에 관해 이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광화문 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화문 공약의 타당성을 밝혀왔습니다. 공약 발표 당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험 문제를 다 검토했다.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해봤다며 여러 차례 공약의 타당성을 자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 이라며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스스로 말을 바꾸고 공약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임 즉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발표한 공약이라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을 발표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캠프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2027년부터 월급을 200만 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윤석열 캠프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취임 즉시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꾸려지자마자 나온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 폐기하자는 의견이 오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공약 폐기 논란을 수습하려는 듯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하나 즉각 시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강조했던 즉각 시행은 사실상 추진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같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폐기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모든 공약을 100%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선된 지 2주 만에 스스로 뒤집을 공약이라면 국민들에게 약속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한국형 대출 감면, 50조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 프로젝트 등 코로나 민생과 관련된 공약들은 앞선 공약처럼 폐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